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온 미니의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TTS 부분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인데, TTS라는 명칭 자체는 몰랐다 하더라도 목소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날도입니다. 우리 같이 멋진 스마트홈을 만들어 가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이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텍스트로 친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이 TTS는 스마트홈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사용이 될까요? 사용자가 스마트홈의 현재 상태를 AI 스피커를 통해서 브리핑 받을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실 이산화탄소 수치가 2000ppm이 넘어 경미한 두통을 유발합니다. 현재 외부 미세먼지 농도는 8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은 상태이며 환기시키기에 적합합니다. 제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아니, TTS 브리핑 하는 부분인데, 미세먼지 TTS 보이스를 딱 104마이크로그램으로 듣는 낮은 순간 어떤 생각이 상태인데 드시나요? 찬물이 기계음 왜 같다는 여러 생각이 들지 빨리 않으세요? 바닥이 아무리 아파 들어봐도 답답하네. 부자연스럽죠. 대신 우리가 영화에서 지구에서 접하는 총 80만 AI들의 명이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질감을 잘못 느낍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프라이데이 같은 유인 경우가 그렇죠. 진행시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홈에서 음성 브리핑을 받고는 있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음성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특히 와이프들은 음성 브리핑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색한 TTS 음성이 한몫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갤럭시 온 미니의 TTS가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지고 물음표도 구분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희소식이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현재 거실 온도는 23.4도, 습도는 48%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현재 거실 온도는 23.4도, 습도는 48%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웹코어에서도 갤럭시 온 미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 스마트홈 브리핑용으로 구글홈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구글홈을 구입하기보다는 2월이나 3월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온 미니를 구입하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기존에 구글홈을 사용하던 사용자들도 구글홈을 중고로 팔고 갤럭시 온 미니를 구입해도 될 정도로 스마트홈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는 갤럭시 온 미니가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훨씬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업데이트로 갤럭시 온 미니의 강점이 한 가지 더 생겼다고 볼수 있고요. 갤럭시 온 미니의 출시가 조금 더 기다려지는 업데이트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